놀림을 당하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? 중학교 때 친구들이 턱돌이라고 많이 놀렸었어요.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많이 속상했어요.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대전에서 사는 23살 오동규입니다. 평소 어떤 고민 때문에 성형외과를 찾으신 거예요? 턱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, 코도 뭉툭하고, 눈은 짝짝이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놀림을 당하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? 중학교 때 친구들이 턱돌이라고 많이 놀렸었어요.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많이 속상했어요. 그럼 그때부터 혹시 성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? 네, 그때부터 집어넣고 싶었었어요. 상담은 잘 받으신 것 같아요?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 원장님이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. 만나고 계신 여자친구분 계세요? 아니요,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. 왜 없는 것 같아요? 턱 때문에?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? 턱 때문에? 그럼 턱이 들어가면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? 턱 때문에 중기계를 기도해야죠. 부모님은 아세요? 수술하는 거? 부모님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. 변화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서실 거다. 네. 아, 진짜 괜찮으시겠어요? 원래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게 쉽다고 들었습니다. 응원할게요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문 선생님 가세요. 그 지금 수술 들어가기 직전인데 네. 집도하시는 원장님께 네.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도자기 비트도 열심히 해주세요.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그때 뵐게요. 자, 볼게요. 네, 화이팅! 어제 수술은 잘 마치셨어요?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? 잘못했다고 아,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아픈 데는 없으세요? 다 아파요? 얼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? 잠시 있을 것 같았어요. 아, 그래요?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시고요? 입술이 아직 말을 안 했어요. 아, 그래요? 어때요? 그 예전에 턱 때문에 많이 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네. 혹시 들어갔나요? 보호대 하고 있어도 들어갔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땡기미는 불편하지 않아요? 땡기미는 별로 안 불편해요. 안녕하세요, 오동규입니다. 오늘 수술한 지 2주차 됐는데요. 원래 눈이 많이 짝짝이었는데 지금은 눈이 많이 똑같아졌어요. 거의 지금 붓기가 빠져가고 있고요. 원장님이 수술 잘해주셔서 지금 얼굴 상태 되게 만족스럽고요. 빨리 붓기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